세계 최고 높이의 에베레스트에는 한 번 조난되면 구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죽음의 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목숨을 건 구조 현장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구조팀이 꽁꽁 싸맨 조난자를 짊어진 채 하산 중입니다. 곳곳에 바위가 널려 그냥 걷기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그마치 해발 8,500m, 이른바 죽음의 지대에서 이뤄진 구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의 구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헬기 착륙이 가능한 7,100m 무렵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조난자와 구조팀 모두 무사 귀환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발급된 등반 허가증은 478개, 그 사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8년 만에 최고치라는데요. 5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곰 이야기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미국에 곰이 참 많긴 한가 봅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번엔 차 안에 갇힌 채 발견됐다고요. 차문 손잡이에 노란 밧줄을 동여매는 남성. 줄을 잡은 채 뒤로 멀리도 물러섭니다. 문을 열려는 것 같긴 한데 안에 누가 타고 있길래 이렇게 조심하는 걸까요? 곧이어 열린 차 안에서 뛰쳐나온 건 놀랍게도 커다란 야생의 곰이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곰을 구조한 현지 경찰에 의해 공개됐는데요. 곰은 안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차 내부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차 안에 갇혔는지는 아직 미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보통 곰팡이 하면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생각되죠. 이제 곰팡이가 집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건축 자재로 균사체로 만드는 블록이 각광받고 있다네요. 특이한 모양의 블록을 전시 중인 이곳은 영국 런던입니다. 종이인가 해서 만져보면 의외로 단단하게 그지없는데요. 바로 균사체로 만들어진 블록입니다. 곰팡이로부터 자라나는 균사체를 배양해 3D 프린터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낸다는데요. 의자와 화분, 벽 등 이 블록으로 뭐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볍고 단열성이 우수하며 불에도 잘 견디고 무엇보다 재생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건축 자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균사체가 만들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